9월 9월 19일에 9월 19일에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이 나올 거예요. 피노키오 스토리 위국하는 그런 소울스라이크입니다. 아, 뭐 여러분들이 그 게임 한번 직접 해보고 싶으면 스팀에서 데모 버전이 있어요. 아, 아니면 제 채널에서 그 데모 버전 플레이스루도 있어요. 저는 그 링크를 이 영상 밑에 놓아줬어요. 저는 오늘은 그 피의 거짓말의 데모가 스팀덱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주고 싶습니다. 스팀덱 Verified 표시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졌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작해봅시다. 게임은 문제없이 시작해요. 기본 세팅으로는 메인 스크린은 30프레임밖에 없어요. 기본 세팅은 이렇습니다. 다 저간 세팅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보니 놀람이 없어요. 고급 게임은 스팀덱에서 보통 이런 설정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여기 AMD FSR2 옵션도 보입니다. 좀 이따 꼭 테스트해야 하는 설정입니다. 먼저 피의 거짓이 기본 세팅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여기 피까지 와서 이 장면 테스트하기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펙트와 노이스가 많았어요. 보시다시피 프레임 레이트는 40프레임과 50프레임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30프레임 안에 드랍합니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성능보니 AMD FSR2 윤형 설정으로는 60프레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 생각이 맞았어요. 거의 100%로 안정적인 60프레임입니다. 그 FSR 모드 때문에 해상도가 좀 떨어지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떨어짐을 거의 못 봐요. 게임플레이는 지금 참 부드럽게 느끼더라고요. 지미삼 한번 FSR 품질 설정도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안정적인 60프레임 상태가 유지하지 않아요. 균형으로 테스트 계속합시다. 다른 지역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게임 시작입니다. 열자 안에 있는 프레임 상태도 좋고 그래픽은 괜찮아요. 킬자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하지만 아직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더 강한 적을 상대할 때 녹음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지역에도 60프레임이 안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게임이 스팀덱으로 엄청 잘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데모가 이미 이런 상태를 보이면 풀게임도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스팀덱으로 소울스라이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준 게임입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